영화 베놈이 누적 관객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. 소니 픽처스에 따르면 영화 베놈은 13일 오후 5시 26분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으로 총 누적 관객수 300만 1,091명을 기록했다. 이는 개봉 11일 만에 기록으로 토르, 라그나로크, 2017, 데드풀이, 2018와 동일한 속도이다. 영화는 정의로운 기자, 디 브록 톰 하디븐, 이 외계 생물체, 신비오트의 숙주가 된 후 마블 최초의 빌런 히어로, 베놈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다.